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김학용 전 의원과 정영석 전 의원이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먼저 김학용 전 의원은 경기 안성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엔 4선의 나경원 전 의원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기도 했는데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로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 참석해 활동해왔습니다. 반면 김 전 의원과 함께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정영석 전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구 갑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 아래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. 다만 김학용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 전 의원도 4.15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함에 따라 당내에서 지난 6월 총선 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시당 위원장과 강북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. 한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공석이 된 지 5일 만인 오는 1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부 내 협의를 거친 뒤 최종 임명할 방침인데 모두 원외 출신 후보 간 경쟁이기는 하지만 김학용 전 의원과 나경원 원내 지도부에서 활동했던 정영석 전 의원 중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